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사순절 새벽 또 여러분의 예, 오늘 순장 교육도 있고 자리가 채워져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자리가 채워져 있는 모습이 예,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수요일 260명 정도 예배 드렸습니다. 비교적 성도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사순절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모습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속화된 세상이고 극단과 극단이 있습니다. 물질과 쾌락도 명분을 입었습니다. 성적 자유 또 젠더의 이름으로 모든 욕망이 정당화되고 합법화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문화의 옷을 입고 다양화되고 정당화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는 떳떳하게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바보이든지 아니면 또 지극히 초합리적인 그런 사람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는 것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겁나고 눈앞의 일들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보험 드는 믿음으로 하기에는 우리는 투머치입니다. 그렇다면 가끔 주일에 와서 신고하고 또 좋은 말씀 귀담아 듣는 것으로 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투머치입니다.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복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등대요 또 빛입니다. 우리는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인류의 블루오션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복음을 담아놓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그 핵심 비밀을 밝혀서 우리로 그 DNA를 전하고 또 이식하고 확산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연단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십니다. 이를 기쁘게 감당하고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내며 2022년 하나님 앞에 우리 앞서 달리는 주님의 첫 후병으로 우리가 좋은 소식 만들어 올리고 또 인생 사순절을 맞고 영광의 부활절을 경험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희화화되는 종교인 그리스도인의 시대에 덜 떨어진 모습들 그러면서도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대신에 가장 빛나고 영광되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좋은 카운슬링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깨어있고 또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그리고 말씀에 앞서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멋진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높은 산에 가면 산악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전문가 집단에 가면 다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역에 들어가면 악과 꼼수는 그 자리에 들었을 틈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 가지고 거기까지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얕은 바다에서 찰싹거리면 늘 믿으면서도 시험 드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지만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심해어가 그곳에는 있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간증이 있고 그리고 멋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로 채워서 또 다른 어장을 일구고 또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고 또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모여가지고 서로 외로움 달래고 또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힘들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관계 집단,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늘 새로운 간증과 또 코이노니아의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잃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이식해서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의 노파심과 조바심, 아이들의 부적응과 또 행복하지 않음, 그러면서 이 세상이 주는 아이들 속에서의 일탈과 판타지, 그리고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능력 발휘 못하다가 가정에 기도 제목, 고통, 아픔을 낳는 우리 아이들이 되지 않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이 통하지가 않고 교회에 오니까 또 적응을 못하겠는 그런 디아스포라의 문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높은 차원의 믿음과 복음의 확신과 세상을 이길 전략과 지혜와 또 이를 뒷받침해주는 멘토와 네트워크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미래를 길잡이하고 주고 싶습니다. 지나친 생각입니까? 운명에 맡겨서 되는 일은 없고요.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후원과 어마어마한 조직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작은 교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잘 해야 되겠죠. 뭐 유럽과 무슨 디아스포라를 위한,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서도 교회 학교가 지난주에 어와나 105명 모여서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고 교사들도 열심히 있는 아이들이 나오니까 교회 학교 때보다 어와나 때 훨씬 교사들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동기부여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교회 학교의 예배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부모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마지못해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사들이 훨씬 동기부여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그 어떤 거라도 녹아버리는 영광로가 되는 그런 은혜 자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입니다. 정가의 보도처럼 명부들로 내세우는 다음 세대 말고요. 뭐 우리에서 오는 통일, 늘 얘기하지만 사실 통일과는 마음의 거리가 있는 그런 명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뛰어난 탁월한 리더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양산이 아니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다윗과 다니엘 같은,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대표 단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탁월한 리더가 되게 하고 멋진 장인이 되게 하고 사위장인 그 장인 말고요. 마이스터 장인과 그리고 탁월한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 아이들 여기 보이네요. 너희들이야,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그죠? 네, 오케이.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일을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끝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있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시작도 안 하고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저희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바라는 게 많고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제재 때문에 또 뭐 금융 제재 때문에 막혀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러시아가 망해야 되나 우크라이나가 망해야 되나 아니면 전쟁이 그만둬야 되나 뭐 우리에겐 해법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사업하다 어렵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 기도하죠. 어제 독일 수상 숄츠가 사업하다가 그렇게 된 독일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서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뉴스들 보셨어요? 네. 얼마나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해결하고 또 민간 교류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겠죠. 네. 푸틴이 전에는 제가 이쁘게 본 적도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가서 안수기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죽인다고. 또 나와요. 그 밑에 아주 한 다스씩 밑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오니까 안수기도를 해줘야 돼요. 안수기도를 해서. 어씨! 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버나움. 갈릴리 호숫가 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 있는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거점이라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게 1장의 이야기죠. 그때 온갖 병자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병을 고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는 거죠. 표준이라는 것은 정해져는 있지만 내가 거기까지 도달은 못하는 거죠.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나요? 인도자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손잡아서 같이 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아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눔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누가 데리고 가주고 누가 가본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간증은 길잡이이고 저 사람 만만하게 보였는데 저리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 보니 대단하네. 나도 그렇게 가야지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설법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길을 안내해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작은 모델로 그러나 위대한 모델로 우리 앞에 서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권세가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준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는 로드맵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마음과 태도를 관리해야 되는지의 라이프 스타일 여기까지가 전해져야 길잡이가 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죠. 이게 양육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죠. 양육의 컨셉이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교회에 가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손가락 까딱 안 하는 권위적인 가장이고
또 세상적으로는 예, 세상적인 거 다 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는 큰 소리 치고 가정 불화있고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아이들에게는 소리만 지르고 그런데 교회는 나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밑에서 배울 게 없고 예, 교회에서 예수님이 좋아요 배우기는 하지만 집에 가면은 온도가 다르고 그래서 갈등하다가 사춘기 되면 신앙 버리고 교회 안 나가고 딴 쪽으로 빠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뭐 이중적이고 뭐여서가 아니라 양육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가슴이 한번 뜨거워진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길잡이가 없고 비밀을 해명해 주는 이가 없고 인도해 주는 이가 없고 모델이 없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동아리가 없고 그리고 탁월한 모범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또 따로 새끼 과외를 하고 모아서 질문이 많은 베드로 뭐 종용이 나와 여짜오되 우리는 왜 안 됐죠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보고 그러면 또 얘기해주고 우리 함께 가자. 하늘의 비밀을 맛보는 자리에 그 중에 제자 몇천 데리고 가서 또 목격을 하게 해주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예수님은 전부 다 뭐예요? 디렉터스 컷 감독 버전으로 다 보여주죠.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뱀이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또 거기서 다 보여주시고 돌멩이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잠결에도 다 듣게 하셔서 나중에 기억나게 하고요. 예수님은 다 그렇게 제자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기록이 제자들이나 후대 교회에 의해서 뭐 각색되거나 창작되거나 그렇게 됐다. 뭐 그 얘기를 누가 다 들었겠느냐 그러는데 웃기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한 얘기 다 기억하잖아요. 제가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아, 목사님 제 얘기 또 하네. 알잖아요 다. 나보고 얘기하래도 다 알겠어.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그냥 얘기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얘기가 나오기까지 그의 기억에 그게 각인되고 또 저장되고 그를 통해서 다시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이런 과정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엄밀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예, 그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도 기억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느낌과 또 그런 동기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기억됩니다. 더더군다나 생명의 구주가 또 하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가 한 그것을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예. 저희가 살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칭찬은 입에 발린 소리 말고 진짜 좋은 칭찬은요 정말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꿈속에서도 안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 속에서도 안 잊어버립니다. 물론 깊은 상처도 안 잊어버리지만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 그런 것도 우리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나오는데 병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뭐 성서 주석가들은 당시에는 병을 고칠 뭐 병원이나 의약품이 부족해서 예수님한테 나왔다 그러지만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말씀과 그리고 내 속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 육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니까 속이 평안해지고 뭔가가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과 영혼과 육체는요, 이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요, 반드시 안이 아파요. 안에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물론 병이 겉으로 낫는다고 마음과 속사람이 낫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나으면, 우리 안에 다시 평화가 생기면, 그걸 육체 때문이다, 육체가 아프니까 평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육체가 나아도 이 마음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평안을 얻기 시작하면, 그 육체도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갈망도 커지는 거죠. 그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이 나아지면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케 되는 그런 소망과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평안을 심어주신 분에게 와서 육체에 대한 상담도 하는 거예요. 그 육체에 대한 질병도 치유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같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렸고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각색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귀가 먼 사람, 눈이 먼 사람, 그런 지각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기적적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기도꾼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뭐 주저주저 하는 게 없잖아요. 뭐 아쉬운 게 있고 뭐 미친 게 없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또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그러니까 기도해 줄 때 당당해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이집트의 바로를. 근데 그 모습이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권세가 있고요. 그래서 어둠과 사단의 권세들이 결박당하는 느낌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방 가서 남편이 잘 안 믿는 분들 저도 약간 쫄리죠. 가기 전에 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잡으러 가자. 가서 저 인간 잡아버려야지. 그렇게 하고 가는데 긴장감이 있죠. 가면은 벌써 이렇게 눈에 초점도 안 맞추고 이렇게 약간 빨리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이제 기싸움을 벌이는 건데 짧게 예배 드리고 또 얘기하고 초점이 잘 안 맞아서 힘들죠. 그러고 있다 나오면 아이 좀 힘들었다.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은 몇 배 힘들었다고 아주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다고 어떤 분은 막 포위돼서 숨이 막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 옳거니 안 그럴 방법이 있겠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잡으러 가는 건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교사가 공과를 하는데 잘 안 듣고 딴짓하고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 좋은 사람 또 그런 전문가 또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와세요. 그럼 아이들이 빨려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 일반사회 아니지 정치경제 지금 과목을 잊어버렸어요. 그 소위 어쨌든 한마디로 비인기학과 본고사에도 없고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냥 교과 감옥에 들어 있어서 한 시간이 배정이 됐어요. 근데 그 시험에도 어디도 안 나와요. 학력고사에 잠깐 나왔던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 그 시간에는 다 다른 공부예요. 학생들이 다 다른 공부하는데 그 선생님이 말을 잘해. 그리고 이야기가 끝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 정치사며 역사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인격적이야. 하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입시 준비에 너무 고생이 많죠. 이 시간은 그냥 배정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공부 마음 놓고 대놓고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저는 그냥 얘기하다 나갈 테니까 말도 존댓말 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영어 수학 펴놓고 하다가 나중에 다 듣고 있어요. 공부 아무도 안 해. 너무 재밌는 얘기를 쫙 듣고 있다가 마지막 또 결론을 또 준비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멋지게 하면 다 박수치고 공부는 종쳤어요. 여러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비인기 약과 선생님에게 뭐 다들 애들이 무시하고 자기 공부만 한다고 그래도 자기가 얘기를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설득력이 있고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제가 수학 선생님 한 얘기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선생님이 한 얘기는 지금 기억이 나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권세가 없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뭐 대적자들 조금 있지만 나부랭이들 그 다음에 뭐 군대 귀신 귀신들 조금 있지만 귀신들도 알아보잖아요. 마이스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알아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막 안 알아준다고 막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잠잠하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거기에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불순한 것은 순수한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도가 높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받은 은혜지만 내가 만들어낸 은혜가 아니지만 그러나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효력이 말씀 전하는 교역자들이 권세가 없는 것보다 딱한 것은 없어요. 자신이 없는 것은요. 선생님이 권세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화를 내는 건 권세가 아니죠. 뭔가 본인이 불리하고 그리고 자신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권세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어떤 권위의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했는데도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권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부끄러워하고 뭔가 세상 욕망을 아직 놓지 않기 위해서 그걸 은폐하지 않는다면 믿음과 하나님 주신 권세를 은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추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 마음의 변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병고침은 분명하게 우리 속사람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듣고 멍에가 풀리고 과거에 그 모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자유케 되고 내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십자가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몸과 건강에 변화가 없을 리 없잖아요. 거기다가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는데 그래서 낫는 거죠. 오늘은 중풍병자 얘기입니다. 제가 내일 주일 설교 본문으로 이 본문 그대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만 하려고 그래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할 건데 중풍병자 한 사람이 네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주님에게로 옵니다. 뇌출혈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평평한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붕을 위에서 뜯어내고 들것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내립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왜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옛날부터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다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믿음 타령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뭐가 안 되면 믿음이 부족해서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조적으로 얘기해요. 그런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뭐 저 돈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털리죠. 저는 자본이 없는데요. 집어 들어가가지고 저는 돈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없어도 있는 것처럼 괜찮은데요. 제가 옛날에 지나다가 아울렛에 들렀는데 제 아내가 있으면 마일을 하나 사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가봤더니 맞는 게 없잖아요. 요즘은 뭐 슬림핏 그리고 아주 슬림핏 해가지고 찰리 채플린 같고 체격이 좋은 사람이 슬림핏을 입으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 제 아내와 또 그때 꼭 이주원 목사님만 갔다는 얘기를 내가 하려는 건 아닌데 뭐 돌아다니면서 뭐 하리보도 사고 뭐 이렇게 좀 구경도 하고 다니는데 저는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뭐 구경 다니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또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를 한번 보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태리 옷 하는 데가 있어요. 이태리 옷은 좀 우리하고 체형이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울렛이니까 이태리 원단. 원래 빵집은 서독 빵집이고요. 양복점은 이태리 양복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은 누가 병원이고. 성 누가 의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태리 한번 갔더니 오 괜찮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입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입어보고 얼마인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맞지는 않는데 괜찮아서 입어보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할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1,200유로인가 뭐 그렇게 돼. 거기서 표정이 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요즘에 이렇게 그냥 아울렛이라고 베트남 사람까지 다 오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더 좋은 것은 없느냐 좀 물어봤다가 아, 더 좋은 것은 없는데요. 지금 다음에 들어오면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여유 있게 나오는데 그걸 뭐 1,200유로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없는 모양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더군다나 몸이 아픈 사람을 의사한테 데리고 가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어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늘 믿음 타령하고 살아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만 해도 제가 믿음이 없어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귀는 좋아하고 믿음이 없다니까 우리가 적 앞에서 적전 분열이죠. 늘 자기 본전 털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안 돼서요. 깜냥이 안 돼서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 믿음이 있구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믿음이 있는데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 누군지도 모르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갈망이죠. 구원하시는 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갖다 내어놓는 거죠. 믿음이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믿음을 은혜를 붙잡는 거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다시 또 믿음의 사변에 빠지셨나요? 뭐
오늘은 믿음이 있다, 오늘은 믿음이 없다, 오늘은 믿음이 뭐 파워 글라우브, 그리고 오늘은 아주 작은 믿음. 예, 여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는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믿음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한 것을 어디다 받을 거예요? 받고 붙잡는 게 믿음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요. 커피 주는데 텀블러를 안 주겠느냐고, 잔을 안 주겠느냐고. 커피를 주니까 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은 내가 가지고서 커피를 받는 거죠. 커피는 은혜고 잔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믿음 없다 타령하기 안 하기? 안 하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병을 낫게 해줄 분이 있는데 그까지 천장 뜯어내고 달아내리는 거 못해요? 근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먼저 이 속사람의 병을 오래된 줄 알고 고쳐주십니다. 어떤 의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피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그의 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적대자들이 마음으로 수근거립니다. 지가 뭔데 누군데 하나님 한 분 외에 어찌 죄를 사하겠느냐. 그것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그들은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속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속사람의 그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사함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건만 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자유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시원해지고 네. 땀이 나는데 이 맑은 땀이 시원한 땀이 나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의 멍에가 벗겨지고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죽음의 병에서 우리가 놓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를 온전하게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장생불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정해주신 그 구간 안에서 전성기를 누리며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 아프다 쑤시다 타령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육체도 관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권세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 권세 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평안 주시고 복음의 능력 주시고 그리고 주님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거하시고 몸과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 권세 있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마음이 졸아들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지 말고 예, 그 얘기를 왜 네가 하니? 예, 그러지 말고 선포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는 질병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래서 땡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마음의 병도 이기고 육체의 병도 치유함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이것은 아주 티피컬하게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복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일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죄사함도 얻고 또 질병에서도 건져낸 줄 믿어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재난과 질병이 우리에게서 스쳐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신 사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얘기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지금까지의 위험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었던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지 몰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그런 강건함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필요한 젊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